지금 네. 한낮이라는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씨알 좋은 갈치가 소나기김치를 퍼붓고 있습니다. 진해 근해권 이 낮 갈치를 배낚시 어떤 장비 어떤 채비가 사용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우리 황금 물결호 심정수 선장님 물론 뭐 선장직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또 유명한 한때는 또 릴 진낚시 전문가였고 또 요즘은 또 다양한 선상 루어 낚시 장르에서도 일가견을 이루셨는데요. 자 우리 선장님 진해권에서 잘 통하는 장비 스펙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년 되면은 예, 뭐 텐냐 그러니까 내만용이죠. 예, 내만용 텐냐 텐빈대가 많이 조급 제대마다 출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예. JS 컴퍼니 팀런대입니다. 아~ 예, 팀런 2포대인데 예. 652 MT 예. 지금 제품 개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쓰셔도 전혀 내만에서 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세분화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고 일단 텐빈하고 텐야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뭐가 좋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텐빈 텐빈은 허리가 어느 정도 먹어주는 대를 쓰셔야 돼요. 텐빈은 네. 그 대가 이렇게 좀 구부러져요. 허리가 네. 이게 빳빳한 데는 아니고 이거는 텐야대로 보셔야 되고 텐빈은 허리가 이 지금 안 구부러지잖아요. 네. 근데 자 보통 한 6대 4 정도 액션. 아, 그럼 미들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 라이트 지깅 때. 예. 예. 그다음에 서해안 분들은 광어, 광다. 예, 광어 다운샷 지깅 전용 때. 예, 그러니까 우럭 때는 아니. 예, 우럭 때 너무 빳빳하죠, 예, 좀. 예. 광어 때 아니면 타이라바 때. 타이라바 때 중에서는 예. 조금 그러니까 힘체가 너무 빳빳한 것보다는 약간 미들 라이트. 약간 한 뭐 6대 4 정도 액션 힘세가 네.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텐빈이라는 게 먼바다는 우리가 낙하산을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풍닷을 놓고요. 떠내려가기 때문에 줄이 예. 바로 서요. 조류가 세든 말든. 근데 배도 같이 떠내려가니까요. 근데 지금 이 내만은 땃을 놔요. 땃을 놓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배를 조류나 방향 따라 우리 외줄 낚시하듯이 선장님이 잡아주면서 배를 잡아주면서 하게 되는데 땃을 놓고 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0포 60포 달아도 날아가요. 배는 가만히 있고 물은 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비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는 그에 대한 맥심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30포 기준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달한 게 12호입니다. 12호. 예, 12호 고리출 달았는데 줄이 바로 서요. 수심 45m. 예, 그러니까 물이 약하면 가볍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중간 30호 기준을 잡았을 때 예. 이거를 위아래 가벼우면 더 좋고 예, 그러면 줄을 요 30호 더 조금 더 썼을 때도 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 근데 텐빈은요 대가 휘어줘야 되는 이유가 고기가 물면 쭉쭉쭉 대가 따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빡신 데는 안 돼요. 아 그렇죠. 고기가 물다가 이제 허리에 그 빳빳함을 느끼고 놓아버릴 수도 있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텐빈은 다시 정리하자면 타이라바 때 6대 4 액션 에. 허리가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조금 있는 타이라바 때 예. 그다음에 광어 때, 네, 우럭 때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텐빈 전용 때는 구하기가 어렵죠? 아직은 뭐 올해 첫 제품들이 나온 것도 있어요. 거상코리아에서도 물건이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완판된 걸로 보여요. 아 길이 네. 긴 대를 쓰시면 불편해요. 지금 요거는 이제 6.5피트짜리네요. 예, 6.5피트인데 예. 그냥 예. 평균 1m 한 70에서 2m 입질 예. 1m 한 60에서 한 2m 안에 더 예. 길이는 그 정도 길이면 적당해요. 예. 너무 짧으면 또 그렇고 텐야 때는 짧아도 돼요. 지금 텐빈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아직은 텐야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텐빈을 기준으로 예. 했을 때 예. 1m 60에서 2m 이내 2m보다 길면 무조건 불편해요. 네, 일단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되고 자 텐야를 일단 예. 설명할게요. 예. 이 진해 내망 이 거제 요쪽으로 예. 할 경우에는
100g 이상은 아까 안 단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최대 맥시멈 100g이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그 100g을 이상을 달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일단 낚싯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네. 택야대는 네. 먼바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어대. 요즘 문어대 잘 나와요. 네. 네. 택야 전용대도 잘 나옵니다. 네. 이번에 그 작년에 출시했죠. JS 컴퍼니에 예. 그 택야대가 나옵니다. 원마다 전용대가 나오는데 예. 이제 그 개발할 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 대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예, 뭐 JS 물건도 있고 만일에 택야대 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어대를 갖고 문어대를 예. 사용을 해도 예. 먼바다 기준입니다. 예, 지금 먼바다를 택야를 하려면 예. 문어대를 갖고 가세요. 예. 문어대에 갖고 가가지고 예. 끝이 이런 식으로 끝만 요래요. 아, 패스트 타입입니다. 예. 거의 휨새가 뭐 8대 2 정도, 9대 1, 9대 1, 8대 2 정도의 예. 문어대를 사용하세요. 먼바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되면은 이제 좀 고급대 뭐 회사들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네만택야입니다. 예. 네만택야는 가벼우면은 20g부터 예. 무거운 거는 100g까지 사용을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팀런대가 보통 보면 한 60에서 80g, 뭐 50g 이렇게 맥시멈이 돼가 있어요. 있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쭈꾸미 갑오징어 때도 택야가 됩니다. 네만에서는 근데 쭈꾸미 갑오징어 때가 보통 보면 요즘 9대 1, 8대 2 액션이 잘 나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쭈꾸미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때를 가급적이면 갑오징어 때가 허리가 더 세겠죠. 갑오징어 때를 쓰셔도 되고 예. 저처럼 이게 팁는 때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되 길이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 밑으로 뭐 1m 60부터 2m 밑으로가 운영하시기가 아주 편합니다. 길면 길수록 불편해요. 예, 그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릴은 그냥 저는 뭐 저렴한 거 사용합니다. 네, 저는 1000번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 1000번에서 한 2000번 스피닝을 네. 준비하면 릴은, 되겠네요. 베이트 뭐 수심이 나오든 안 나오든 네. 아무 구분 없고 베이트 릴 또는 뭐 전동 릴 편하게 쓰시는 분도 네. 있고 지금 네. 릴을 보니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단 합사 네. 나일론 원줄은 안 돼요. 원줄은 P 라인을 써야 돼요. 합사 라인을 꼭 예. 쓰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 저는 1호입니다. 아, P 라인 1호. 네. 8 합사 1호입니다. 0.8에서 1호 정도 P 라인 원줄을 네.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0.8에서 1호 합사를 쓰시면 적당히 예. 대신에 예. 이제 4 합사가 있고 예. 8 합사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예. 두께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들보다 채비가 좀 날려. 예. 줄이 두꺼우면 그러면 줄을 남들은 30을 쓰면 자기는 35를 쓰시면 되잖아요. 줄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무게만 맞춰주시면 된다. 예, 근데 합사를 그 나일론 원줄보다는 P 합사를 쓰시는 게 확실히 채비 운영에 체인지를 할 때도 그렇고 월등히 앞서더라.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자 텐비는 이렇게 편대를 이용을 합니다. 예, 요즘 또 전용 예, 전용 편대도 제품화 됐죠. 예, 제품화 되고 나오고 예,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예. 이 편대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개발을 이제 부탁을 한 게, 예. 더 길게 빼달라 했어요. 아, 요 가지. 때가 네. 좀 더 길게 이게 짧으면 예. 많이 올라타요. 아 그렇죠. 네. 이 텐빈의 가장 큰 단점이 액션을 네. 주고하는 과정에서 라인 채비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전용 이런 천칭이죠. 이게 편대 채비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편대 채비는 네.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우리 자대 전갱이 낚시 네, 그 편대예요. 이게 그때 우리가 편대를 이제 중국에서 엄청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예. 했는데 그때 당시의 편대랑 똑같아요. 네, 이게서 이제 길이가 이제 요게 제일 긴 거예요. 30cm. 아 요즘 가지대 네. 길이가 30cm네요. 네, 여기 제일 길고 예. 이제 점점 짧아지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 지금 시중에 파는 것에서는 좀 긴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제 제 개인적인 거는 조금 더
요 정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더라. 아, 예. 요게 이제 길이가 짧을수록 이제 좀 트러블이 많이 더 많이 생기죠. 예. 예, 많이 엉키니까 그런데 예. 또 의외로요. 예. 채비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은 예. 베어링 도래라고 있어요. 예, 그렇죠. 베어링 예. 도래. 예. 베어링 도래에 바로 이 고리추가 말고 쌍고리추가 있어요. 예. 양쪽 고리. 예. 쌍고리, 쌍도래추가 나옵니다. 예. 쌍도래추. 베어링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편대 없이 예. 바로 요거를 다셔도 돼요. 추에 바로 추 밑에 도래에 줄이 바로 내려오시면 되죠. 예. 제주 제가 가니까 제주의 현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치용 오모리리그 오모리그 예. 운용할 때 베어링 도래를 예. 쓰는 분들이 예. 네,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우리 이번 시즌 6월달에 예. 베어링 도래가 이제 제주도 분들 쓰는 거 보고 예. 많이 이제 따라들 해가 했는데 확실히 베어링 도래가 효과는 예. 있더라고요. 아, 예. 자 일단은 텐빈이라는 채비가 예. 이렇다라고 예.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자, 텐빈 예, 목줄이 자, 마늘 줄 보세요. 예. 저는 줄을 길게 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제 기준으로 반발입니다. 예. 반발 조금 더 돼요. 예. 약 한 1m. 예. 요 이 줄은 지금 기성품인데 1m10짜리. 아. 예, 1m10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m10, 1m에서 1m20이 가장 좋아요. 아, 목줄 길이는 짧으면 예, 바로, 안 물어요. 예. 무조건 짧으면 안 묵니다. 예, 짧으면 효과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길면 내가 운영하는 채비에 이제 갈물이 이제 고기 갈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먼바다가 아니니까 예. 이제 조금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 너무 길게는 쓰지 마시라는 거고. 예. 예. 호수는 몇 호가 적당할까요? 이 줄은 지금 목줄이 8호인데 예. 일반적으로 뭐 시중에 14호, 뭐 예. 20호 이런 줄은 갈치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4호 된 것도 되고 뭐 예. 16, 20. 네, 아유, 굵게 쓸 때도 있네요. 그냥 굵게 쓰시면 돼요. 원체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네. 여기 와이어를 여치는 않습니다. 아 와이어는 네, 그냥 바로 줄로 된 거에 예. 예, 바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예, 자 오늘의 텐빈에서 예. 가장 큰 중요한 거는요. 예. 딱 이거는 그냥 키포인트입니다. 예. 자 개미라이트입니다. 개미라이트. 낮이라고 케미를 집어등을 안 달아도 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100% 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케미를 꼭 다셔야 됩니다. 케미라이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4mm 케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케미 위치를 예. 자 미끼에서 20cm 이렇게 바로 붙이시는 것보다 조금 띄워서 한 20 정도 띄우시는 게 아, 바늘에서 케미까지 예, 이렇게 띄우시는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너무 아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딱 붙여도 안 되고 네. 멀리 뛰어나도 안 되고 딱 한 뼘 20cm 전후 네. 간격을 두고 요걸 두고 하시는데 예. 이 위에는 의미가 없어요. 케미라이트를 달아봤자 위에 뭐 케미를 달든 집어등을 달든 뭐 반짝이를 다시든 위에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이 미끼를 자 보세요. 자 갈치가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자, 미끼가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계속 탕탕 이렇게 쳐야 돼요. 움직여줘야 된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물론 여기 야광 튜브가 요즘 다들 데가 있는데 예. 케미 하나 은은한 게 들어간 게 좋더라. 탕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속 놀려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팁 물었어요. 미끼를 물고 있어요. 물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갈치 낚시 옛날에 하는 기법이 물고 있으면 채비를 점점 밀어 이어주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는. 네. 예. 점점 예. 먹으라 해야 돼. 아니에요. 아.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입질을 합니다. 예. 하면은 탕탕 물고 있어도 쳐요. 예. 아 계속 예. 살라탕 움직여주는 거죠 계속. 그렇죠 계속 예. 움직여주면 야들이 갈치 먹이 습성 이제 공격성. 물 이게 먹다가 이거 먹어도 된다 싶으면 제가 물고 확 당깁니다. 당길 때 그냥 챔질 하시면 후킹률이 성공률이 훨씬 높죠. 입질이 옛날에 우리가 깔치 낚시하다가 깔치가 원체 예민하니까 토독토독 한다고 대를 밀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놀려주세요. 계속 예,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네요. 기다리면 그렇죠? 됩니다. 예. 기다리시면 예. 오히려 더
많이 나아버려요. 조금만 이물감이 느끼거나 뭐가 이상하지 보면 나아버려요. 아예 공격적으로 납치하세요. 깔치는 이 네. 공격성이 강하기로 네. 둘째 가라면 서로는 좀. 네. 자, 이제 예, 바늘은요? 바늘은 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먼바다 예. 2-0이 큽니다. 아, 먼바다에 사용하는 그 바늘은 내만권에 사용하기 좀 크다. 거제권에서 쓰시는 바늘은 예. 먼바다 우리가 말하는 홍도 예. 저 품을 놓고 하는 남해 먼바다 남해 네. 동국 먼바다 거기에서는 예. 2-0, 3-0을 그러니까 2호죠 예. 2호, 3호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1-0이 1호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바늘은 이제 1호가 아니고 12, 13호입니다. 이제 메바루 바늘, 볼락 바늘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이제 이거는 진호 바늘이고요. 그러니까 바늘이 12호, 작으면은 지금 시즌은 이제 그러니까 추석 기점으로 네. 진해는 추석 기점으로 씨알이 확 커져요. 추석 기점으로 확 커져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늘이 작으면은 오히려 이 미끼도 이제 점점 커지 우리가 미끼 쓰리는 부분도 이제 예. 조금 커질 뿐더러 예. 바늘이 너무 작으니까 후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 이제 가을 그러니까 추석이죠. 예. 추석 기점으로부터는 12호 후반기 13호, 후반기에는 네. 예. 12호 13호 아니면 1-0 1호 바늘. 아, 2, 3호는 별로다. 네. 지금 2, 너무 크다. 큽니다. 예. 후킹 네. 성격률도 떨어지고요. 네. 예. 예. 2, 3호보다는 1-0 바늘을 사용해 예. 주시면 예. 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